Jump in the air like Superman. 그랜드 파이널 세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경기 전부 L1계를 경기에 펼쳐지게 되고요. AK, 데토네이션 게임 화이트가 한 마리 치킨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매치가 열리는데 18개 매치에서 치킨을 가장 많이 먹은 팀이 또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좀처럼 그리핀이 뭔가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본인들의 랜드마크에서 좀 먼 위치에 또 이런 자기장 이런 것도 좀 풀어낼 수 있는 계속 대회전이 아니라 네. 오히려 한 번쯤은 중앙에 좀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것도 필요해 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 이따가 얘기하셔야겠네요. 오피스 정리가 지금 됐습니다. 네. 미라마에서 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페널티 들어갑니다. 236호 SM. 자 테러드 하나 너무 빠르게 들어와서 네 테러드 저희 도시 도시 이거 위험한데요. 도시 하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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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블린 선수들이 쏘고 있고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GX도 있어요. 한 명이라도 이 낙오자 네. 발생하면 네. 안 되거든요. 철조망 있는 집 쪽도 아직 남아 있는데 네. 람보에 걸렸네요. 이거는 타이밍 보고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런 포기해야 돼요. 네. 네. 자기장이 지금 왼쪽으로 쏠린 상황이고 자 여기서 윤종 선수 좀 두고 지금 같이 지금 찌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데토네이션 있어요. 다른 팀들이 이동하는 그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뭐 버려진 인원들을 나중에 분출해내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네. 지금은 갈 길이 바쁘죠. 지금 대이동이죠. 그렇죠. 네, 갑니다 지금요. 젠지도 조금 더 남아해서 이거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AT에도 들어갑니다. 중앙 쪽으로 찌르고 있어요. 이쪽을 지켜낼 수만 있으면 이 양팀 모두 다 치킨 가능성이 좀 있는 위치긴 한데 체력 많이 빼놨어요. 지금 내립니다. 싸우러 가요. 집밖에, 싸우러 집밖에. 가요. 집밖에. 집밖에 등등등. 코앞에. 바로 있는 거 지금 위험한데요. 네, 이거 위험해요. 문 열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램버 선수들이 바깥쪽에 있어요. 램버 위험해요. 람보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4대4까지 만드나요? 노를 쓰러뜨렸어요. 마차오! 자, 집안에 있었던 에더 선수 여기서 손해보고 좀 뛰거든요. 아프리카 프릭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요. 젠지와 ATA 스타로드! 굉장히 날카로워요, 스타로드. 자, 바퀴 터트리는 리드샷이었고요. 바퀴까지 찍었고 이게 생각 잘해야 됩니다. 전란! 1타 2피까지 소리탄 던지면서 바퀴까지 낼 수 있는 그 그림 네. GX 네, 기블리 e스포츠가 아직 전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GX도 조금 침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대요. 그렇죠! 오. 와, 백업샷도 세비어 선수가 바로 날려줬어요. 서유가 살로트 네 이게 와, 시즌 야, 이 차량 굴리기? 자, 중간 내리면서요. 좀 워낙 좀 급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아우, 돌아 들어왔어요. 가뜩이나 인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서 빨리 뒤를 좀 잘라줘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인서클이니까 차량 한 번 더 지켜내고. 오. 램바 선수님 들어와서 정리 작업까지 준비 중. 소리 소리 소리. 오늘 스타트가 진짜 좋았었는데 네. 시간이 계속 끌리고 있는 만큼. 램바 뒤대요. 등 맞았어요. 네. 다시 들어가죠. 스타로드. 아니 무슨 스타로드 선수는 보헤미안 기절이에요. 탑이에요. 자동 포탑. 네. 와 걸리면 터져요. 네. 오늘 예 감각이 예사롭지 않네요 스타로드. 네, 물오른 스타로드. 기존의 MOM 포인트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연 맞춰오. 3면을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젠지도 비슷한 형태에서 도로 중심에 서쪽으로 잡힌다면. 킬수를 많이 올리는 게 ATA에게는 네. 진짜 중요했고 그렇죠. 1차 방어 성공입니다. 맞습니다. 2차 방어하면서 2킬까지 올렸어요. 여기가 난이도가 있다고 한 게 이렇게 계속해서 들이박는 팀들이 나와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잘 진입하는 구조에서 계속해서 쏴주게 된다면 충분히 방어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네.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ATA 좀 더 면밀한 방어 필요합니다.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둘 다 언더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고행군 무너지기는 넷픽스. 이거 끝나면 스톱이에요. 네, 한 명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해우소로 박으면 ATA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코엔고, 스톱! 스톱이에요. 네, 여기서 멈췄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꼼꼼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다리 밑에! 조금만 더 오래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균형 좋게라서 또 데미지도 덜 들어간 거 네. 같이 보이죠? 자, 이제 좁혀집니다. 서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서쪽이냐, 아니면 동쪽이냐? 아니, 북쪽이냐? 자, 팀들 운명이 걸려있는 자기장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야, AK 중심으로 가는데요! 자, 중앙부에 좀 왼쪽에 젠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데토네이션과 EM택이 있어요. 완전히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포탑들이 있어요. 네. AK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지금 인서클로 들이받을 수 있는 팀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치킨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해 보이고 이암택도 굉장히 편해졌죠. 네. GX 선수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다나와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지금 여기 막내 선수가 좀 쓰러졌고 지금 언더 혼자 남았습니다. 묶였는데요 이거. 네, 어려워요. 아웃서클 상에서 쓸 수 있는 위치를 챙겨가고 있고. 진짜 스타일 확실하네요. GX 날아다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예, 나이샷이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날아갔어요. 자 여기서 헤우스 안에 아무래도 있습니다. 자 슬쩍 들어갔다. 이거 있어. 이거 236에 큰 그림이 찢어졌어요. 네. 도화지가 찢어졌고 찢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어떻게든 붙이기라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제 네 명. 매드 크랜이 있어서 도망도 못 가요 사실. 매드 지금 외통수 양각이에요 양각. 그렇죠. 양각 맞았습니다. 이 동산의 주도권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네. 파악하고 있었던 세 팀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오, 이거 구도가 에이티 묘한데요? 네 지금 센터 디펜스라고 있거든요. 네 센터 디펜스라는데 센터 디펜스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양쪽에 힘을 팀들이 많이 주다 보니까 네. 오히려 AT에게 좀 숨통이 많이 튀었어요. 에어 쌓이면 이 자리 지키기가 좀 굉장히 힘든 위치인데 와우! 야. 다시 한번 중앙보도 잡혔고 네. 자 지금 과연 연속 치킨 만들어냅니까? 자 이제 세팅 잘해야 됩니다. 이 능선을 젠지도 가요. 자 먼저 작업을 해놓고 있는 그래. 거죠. 자 천천히 동산의 주도권 끝까지 쓰려고 끝까지 쓰기 위해서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AT 들어갈 수밖에 없죠. 동산 자, 디펜스. 그렇죠, 이거. 동산 디펜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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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내고. 아, AT 좋아요. 포지션 좋아요. 또 하나 와우. 너무 따뜻하게 왔어요. 그렇죠, 디펜스. 와. 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AT 끝없이 계속해서 사방에서 오는 펀치를 네. 다 막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 지금 사면을 다 막아내야 된 상황이 데토네이션까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네, PO도 이제 해우소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네. 해볼만 하거든요. 이쌈 통해서 좀 뒤통수 치기 위해서요. 보면은 북쪽에 매드클랜, 서쪽에 젠제, 동쪽에는 데토네이션. 이 여러 팀들이 지금 여기서 AT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피를 봐라. 네. 마지막에 승자로 우리가 될게. 자 끊어내고 좀 들어오는데 EMTEC까지 가담하고 있습니다. EMTEC 네 명. 그 흐름의 가장 큰 변수는 EMTEC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싸우면서 계속 얻어맞고 있다. 피오. 자, 피오 조심해야죠 여기서. 오우. 자 백업 사격 굉장히 빠르게 아프리카 프릭스에게도 각이 나중에 PO 때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프릭스는 조금 오른쪽은 AT 남쪽 스파로 선수님 와우 이거 떨어져 있거든요. 이벤트가 트리거가 되는데요 방아쇠가 네. 지금 당겨졌어요. 헤인 선수 지금 여기서 기절로 뜬 거 보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투탭 선수가 있거든요. 네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냥 안 보이는 위치에서 수류탄 던지면서 들어갈 수 있고 젠지는 이 킬로그 놓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헤일이 밀려와요. 네. 하나하나 포탑 써주고 있었던 인원들이 각각 기절당했기 때문에 AT 네. 자 끊어먹게 하죠. 힘이 분산됐어요. 헤일 오오 자 투탭이 네 스페로 선수 사주고 그래도 버티고 레이닝이 이거 젠지가 어부지리하는 그런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두 명 쓰러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버티는 건 AT였고 점을 찍으러 피오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스페로 선수를 경계하는 인원이 아무도 없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네 머리 우와, 우와 이거 니노니스가 써 와 네. 믿기는 피오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해도가 아하! 높은 위치에서는 빼먹기 뺏어먹기 뽑아먹기 네 놓치지 않는다 그런 젠지. 느낌으로 게임하고 있죠. 진정한 사냥꾼이거든요. 자, 그래서 유일한 변수는 스페로입니다. 스페로의 위치 이 위치에서의 기절만 나오지 않으면 젠지가 네. 붙이기 가능한데 아 이한테 두 명의 위치 오네 여기서 쓰러지면 스페로 선수의 활약 시간 네 자기장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아수라와 이노닉스가 위쪽에서 찍으려고 하고 있죠. 네 두 명 찍기 위해서 이 수류탄 던지면서요 상대를 압박하고 있고요. 자, 연막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엔텍 그죠? 네 연막탄을 못 쓰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스페로가 킬로그를 올려주지 못하면 와와와와와 스페로! 자 비오 어? 그러면 이엔텍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열리고 근데 에스더도 에스더까지 확인했어요. 네 스페로 선수 위치 발견. 자 이엔텍 이제 움직여야죠. 비오 선수 지금 쓰러졌고 3명입니다 이렇게 자, 되면 이엔텍이 이제 그 구덩이만 살짝 넘어가게 되면 그대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거든요. 3대 1대 2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각에서의 EMTEC이 좀 고통스러웠었는데 피오가 기절당하면서 그 틈이 좀 열렸거든요. 자 네. 그리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젠지도 온전히 이쪽에 힘을 집중할 수 없었고 네. 이쪽에서 봤어요! 스페로! 두 명! 설마! 자 스페로 연막탄 몇 개 있나요? 이러면 더 시간 끌 수 있어요. 네. 한 개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3대 2대 1이에요. 자 그리고 EMTEC도 파킬 로고 보자마자 팔 빠르게 인서클 했어요. 네. 피오는 살렸고 네. 한 명 잃은 상황. 네, 본인들도 알고 있겠죠? 서로 간의 그 위치가 들켰기 때문에 봤어요. 서로 간의 싸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젠지가 최대의 적이긴 한데
서로의 경기도 풀 수 없는 상황이죠. 오, 설마! 오, 와, 이게 투바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네. 자, 스페로 선수가 단독 작전. 네. 헤인 선수와 제프로크 선수가 이끄는 피오 선수가 제프로크 쪽으로 가는 제프로크 카가 수류탄 3개. 어, 헤인 기절 아닌가요? 아수라 오. 선수가 때려주고 기절을 만들고자 했지만 어쨌든 제프로크의 이 수류탄 한방 때문에 아직까지 진출 못하고 있고 계속 뿌려줘야 되죠. 네. 힘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젠지. 지금 이 모든 각을 다 보면서 완벽하게 치킨 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지금은 뭉쳐야 될 것 같아요. 와! 아수라! 아수라! 와, 아수라! 네, 팀이 위기일 때마다 한 번씩 그 수렁에서 건져주는 남자. 네. 아수라 조상원이거든요. 그렇지, 한번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끌어내면서요. 자, 이렇게 하면 3대 1대 젠지 굉장히 유력한 상황으로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이 네, 선수 발목 꼈기 때문에 사실 제프로카 선수 살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네. 위기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스페로 선수가 과연 이전처럼 한 명을 다시 한번 끌어낸 장면을 보여줄 것인지. 헤이 선수는 좋게 되니 깨진 상황. 그래서 아수라와 피오가 최대한 서로 백업해줄 수 있는 위치에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아, 이건 이노엑스가요? 헤이 살리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살리러 가면 그대로 끝이 날 수 네. 있어요. 그냥 아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스페로로 하는 피오랑 변수. 피오랑 아 끝나요. 아~ 네. 살리러 가서 끝난 거예요. 네, 남은 선수 스페로 선수자거든요. 자, 그래서 빨리 위치 알잖아요. 스페로 위치. 어차피 여기밖에 없다. 네, 피오 선수. 아, 맞죠, 맞죠. 맞죠? 싸움을 싸움으로 여기서 교전으로. 여기서 머리 머리. 자, 여기서 젠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젠제 쇼타임. 역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자, 이번 매치 서쪽으로 크게 치우친 자기장이 형성됐습니다. 역시 이쪽에서 이해도가 높은 젠지가 노련한 운영을 보여줬는데요. 북쪽으로 진입해 엔터포스 36를 정리한 후에 다시 살짝 빠지는 선택을 해주면서 이 중앙에 ADA를 둘러싼 매드클랜과 EM텍스토맥스의 교전을 유도하면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냈고요. 결국 10킬로 치킨까지 연결시키는 데 성공하네요. 자, 에란길에서 강력한 팀 젠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 매치 치킨을 가져가면서 1치킨 대열에 합류했고요. 자, 이전 매치에서 10킬을 추가한 ATA가 2위와의 격차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자, 젠지의 아수라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비록 1킬이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킬을 팀에게 선사해내면서 맨오브다 매치로 선정됐습니다. 남쪽의 에스터 선수를 스페로우 선수에게 이르며 젠지가 위험에 노출돼 있을 때 아수라 선수의 수류탄으로 제프로카 선수를 잡아내면서 젠지가 여유있게 치킨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